두 번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어느 무슨 일을 하든 뭐 50대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일을 하고 이제 50대 넘어서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들 둘을 키우시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세요? 아이의 행동과 말 뒤에 숨어있는 네. 속마음을 알아내는 속마음? 게 저는 그게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핸드폰을 많이 보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보기에는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다른 일을 안 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핸드폰을 보는 거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일 뿐이고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은 저 때의 중학생하고 지금 중학생이 다르니까 학교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현실에 대한 무력감이 맞을 수도 있고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정말 재밌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상황을 모른 채 핸드폰 그만해! 라고 하면은 이제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내가 핸드폰 때문에 그런 줄 안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은 그게 아닌데 그 그쵸, 원인에 그쵸. 대한 그거를 잘 모른 채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뭐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쵸. 이제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이 부모 저도 안경을 썼지만 여기에 욕심이란 필터가 있고 여기에는 비교라는 필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벗고 봐야 되는데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모 욕심도 이렇게 비교도 되고 그러니까는 자꾸만 이 결과를 보게 되고 구속을 하게 되니까 그게 어렵고 그게 둘째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막 문제집 이렇게 낙서를 막 이렇게 해놓고 낙서 해놓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야 문제집에 낙서하지 마. 깨끗하게 봐야지. 뭐 책을 이렇게 자그마하게 풀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만약 그것도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어려웠던 거죠 문제집이.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같이 도와주고 풀어주고 그랬었으면은 좀 쉽게 나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아이들의 찐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애들의 뭔가 이게 부모의 눈에 낀 필터 때문에 그 찐 마음을 못 보고 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아예 속마음을 알아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건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책에다가 이제 육아의 목표는 아이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라고 써주셨어요. 이제 오은영 박사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와,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세요? 어떠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오은영 박사님이 육아의 목표는 아이를 독립시키는 겁니다.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도록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몸과 마음으로 독립해서 커가는 게 부모의 그 역할인 거고 결국 아이들이 자라면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 취업 시험을 제가 대신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걸 제가 대신 찾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저는 조금 더 하나 붙이고 싶은 말이 바른 마음으로 독립해서 사는 어른이 되었으면 해요. 근데 이 바른 마음이란 게 결국 그것도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죠. 이렇게 바른 마음에 좋은 말로 하면 뭐 용기가 될 수도 있고 노력이 될 수도 있고 성실함이 될 수도 있고 열정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긴 한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부모로서 한 가지 조금 욕심을 부리고 싶으면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리고 독립해서 살지만은 그래서 주변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 욕심으로 이제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복님 이제 유튜브 보고 그러면 독립해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건복님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잘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초보 작가 불렀을 때 도와주는 마음을 저런 와서 불러주고 그럴 때 이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가님은 결국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이 생각하는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참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요 좋은 아빠에 대해서는 이제 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책 그 아빠도 처음이라 그래 234페이지에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사이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갈수록 강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 강 이름은 삶입니다. 다행히 강을 건너다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이름은 솔직함입니다. 물살이 세서 다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리를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교각입니다. 예전에는 강을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매년 강은 넓어지고 물도 늘어납니다. 저 혼자 이 다리를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연장을 주고 못질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게 많아질수록 아이들은 다리를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지금 안 고친다고 다리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수선을 곳이 있는지 늘 봐야만 합니다. 아들에게 항상 고맙다고 오늘 잘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리는 항상 튼튼하게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저처럼 아들과 함께 다리를 고치면서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믿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작가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이게 보통 그 자녀와의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어떤, 뭐, 이 글을 썼을 때, 뭐, 어떤 일이나 뭐, 어떤 분위기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몸으로 부대끼고 막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서 멀어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 멀어짐이 당연한 거예요. 그쵸, 당연한 거죠.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이제 자기들 좋아하는 찾으러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항상 내 품에 안에서 놀던 아이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네, 네. 그 앞에 큰 강이 하나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이제 내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강처럼 이제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리를 넘어갈 수 있으려면은 대화를 하고 솔직해야 되는데, 근데 자식은 우리 아들 너무 제가 사랑하죠. 그렇지만은 이 사랑이나 솔직함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때로는 이제 불안하니까 잔소리하게 되고, 그런데 그쵸. 아이들이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솔직하게 내 말을 하고 나면은 강이 아무리 넓더라도 같이 우리가 그 교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솔직함이나 이제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이제 멀어지고 나서 다리마저 없으면은 이제 아들하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 작가님 뭐 새벽에 이제 그 미라클 모닝 하셔서 글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따로 주말에 쓰시는 건가요? 저는 요 책 쓸 때는 이제 미라클 모닝 새벽 4시 반이나 5시쯤 일어나서 한 꼭지 쓰고 그럴 때는 어쩔 땐 새벽에 글 쓰면 글 잘 쓰시게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와, 내가 베스트셀러를 와 이렇게 쓰는데 저녁에 다시 이렇게 퇴근해서 보면은 불이 온갖 그 감정들을 내가 쓴 글 봐줘. 정말로 막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전에 가서 고치고 그리고 주말 가서 몰아서 쓰고 그렇게 썼죠. 그 아빠들이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아빠들한테 저는 글을 꼭 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아빠로서 글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으로서 써야 되는데 아빠로서 글을 쓰는 거는 글을 쓰면은 집에서 화를 덜 내. 집에 와서 분노를 거기다가 그래다가 집에서 이렇게 애들 보고 있으면 아 잔소리 자꾸만 해. 그쵸 그쵸. 책 봐라. 야, 핸드폰 그만해라. 야, 아빠하고 놀자. 그런데 그만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데 이제 글을 쓰게 되면은 이제 무슨 아이들한테 할 말을 이제 글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모니터에 대고 이제 A, B, C를 막 얘기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그걸 하고 나서 애들아를 얘기하면은 화를 덜 내니까 솔직히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그쵸. 화내. 그치. 그러니까는 우선은 제 화를 가라앉히고 이제 아이들 할 말을 정하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화를 덜 내고 대화하기가 편하니까는 우선은 글을 아빠로서 글을 쓰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네네. 두 번째는 가장으로서 이제 글을 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 이제 우리는 뭐 저 때만 해도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어느 무슨 일을 하든 뭐 50대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일을 하고 이제 50대 넘어서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일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오지. 이제 글을 쓰면은 이제 생각을 적는 거니까 뭔가 막 쓰려고 하면은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풋을 하게 되면은 책을 보게 되고 막 생각을 하게 되니까는 그러면 좋은 아웃풋이 나오게 되니까는 또 좋은 글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하고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는 이제 육아사나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세컨 라이프 생각하게 되니까는 두 번째 삶 어떤 건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는 좀 다른 삶을 자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책을 쓰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뭐 진짜 저는 그 인터뷰를 한 번 더 느끼는 게 정말 그 자녀들 아들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좀 남다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정 어린 글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의 뭐 여러 가지 뭐 남들이 사석에 놓칠 수 있는 뭐 통찰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좀 뭐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랑 소통하면 아까 뭐 100일 둘째 아들 얘기도 하셨고 아이들한테 배우는 거 우선은 좀 세상은 다르구나 달라지는구나 뭔가 바뀌는구나 이런 거를 확실히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책에서 쓴 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로 아이들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다르다. 근데 이제 아빠가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은 그냥 자 학교 갔다 왔지 좀 이제 쉬었다가 이제 좀 간식 좀 먹고 숙제하고 학원 갈 준비해야지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그 학원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편하게 너 쉬는 시간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큰아들 얘기는 다르더라고요. 큰아들은 학원을 갔다 오고 나면 피곤하고 잠을 자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를 갔다 와서 핸드폰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그래, 그 네 말이 맞지. 아빠 솔직히 학원 갔다 오고 나서 10시나 돼서는 나한테 마음껏 핸드폰 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그쵸. 내일 피곤하니까 씻고 쉬고 이제 내일 학교를 준비해야 되고 말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오늘만도 벌써 이렇게 아빠와 아들 내 생각이 다른데 그쵸. 이제 미래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는 이제 우리와 다른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미래가 올 건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남과 비교한다고 또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쵸. 솔직히 진짜 주변에 보면 넘치는들 있긴 있어. 그래요? 진짜 있다. 키 크고 네. 잘생기고 네. 뭔가 자기 좋아하는 거 잘 찾고 공부도 잘하고 자신감 그런 애들이 엄친 아들 있어. 그런데 네. 제 아들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엄친아가 있다고 해서 엄친아 제 아들은 아니잖아요. 뭐 내 아들은 내 아들이죠. 제가 제일 사랑 우리 아들들 우리 아들들만 봐야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불평하면서 이제 야 이제 쟤 저런다 좀 해봐라 한다고 아이들이 따라하진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 거를 따라해요. 그런데 지금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좋아하는데 네. 이제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보면서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큰아들은 카트라이더 요즘 좋아하는데 네. 카트라이더 유튜브 보면서 자기가 좋아 따라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따라 좋아하는 사람을 줄여주고 따라하라고 얘기한들 아이들은 따라하지 않으니까 이제 비교한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 좋아하는 거를 따라하면서 너희들이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건목 작가님 이렇게 따라하라고 말하고 싶어. 그렇지만 아이들 싫어할 것 같아. 네, 싫어하죠. 네. 저도 구시대 사람이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남과 비교되지 않고 세 번째가 참 어려운데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건 맞아요.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 근데 어렵죠. 말 안 하면은 뭔가 불안하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중요한 순간에 아빠 엄마 얘기를 안 하면 애가 잘못될 것 그쵸, 같고 그쵸 그쵸 그러면 괜히 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와서 네. 이제 아이들 능력을 제대로 못 키워주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아빠 그때 왜 나 공부 안 시켰어? 아빠 왜 그때 그 말 나한테 왜 안 했을 말 할까 봐 네, 네. 걱정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는 이제 아이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수록 네. 아이들은 입을 다물더라고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막 답답하고 막 그래도 믿고 기다리면은 아이들이 자기 말을 할 때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잘 되는데 네. 이제 너무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비교, 불안 이런 필터가 딱 있기 때문에 이 필터를 벗고 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보고 필터를 쓴 채 아들을 보다 보니까 고단하게 어렵습니다. 물론 또 우리 아들들 요 영상 보면서 아빠 안 그런데 말하겠지만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 많이 믿고 기다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작가님 인터뷰하면서 진짜 자녀들한테 많은 관심이 있다 느낀 게 아들들이 하는 게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브롤스타즈도 해보려고. 근데 브로스터즈 저도 막 해볼 같이 내 큰아들이 하니까 같이 하려고 했는데 못 쫓아가겠더라고. 그쵸 못해요 이제. 이렇게 조금 저는 이렇게 작고 보이면 이러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이 차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뭐 계속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계속 보는 거죠. 그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요거를 보는 이제 아빠들이 좀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회사 친구들이나 이제 저 대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나 이제 책 읽고 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쵸. 뭘 먹어라. 골프를 치거나 뭘 하지? 그쵸. 뭘 그러냐. 그러면서 되게 그런데 아버지들이 많이 힘들죠.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거를 풀기 위해서 뭔가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그렇긴 한데 회식도 많아지고 참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들 많이 힘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이제 회사에서도 회식하자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회사 업무도 이제 중요한데 참 제가 못 들어갈 때 그때 부담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또 직접으로도 힘든 때가 오거든요. 그쵸, 그쵸. 책을 볼 때 저도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올려서 봐야 되고 그러고 봐야 되고 이제 걔다 조금 얼라도 숨 차고 아이들과 술래잡기도 이제 할 수 없어서 아빠 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정말 아이들이 자랄수록 제 옆에 붙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항상 아이들 옆에 조금 더 있어주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이제 한 번만 좀 덜 하시고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오레오에 우유 한잔 하시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소고기에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 힘드시죠? 저도 뭐 똑같은 아버지 힘들지만은 우리 아빠들 화이팅!